뭐야?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된 거지? 여긴 대체 또 어디야? 여긴 뭐 하는 것이지? 혹시 모래 괴물이 사는 데인가? A2, 내 말 들려? A2, 응답해! A2, 내 말 들려? 에이투? 에이투, 내 말 들려? 아, 혹시 땅속인가? 여... 비행선인가? 내가 어떻게 이 비행선 도면 정보를 갖고 있지? 누구냐? 전갈? 아, 뭐가 저렇게 큰 거야? 아미! 이런!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A2도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무크! 어딨어? A2! 설마 그럴 리 없어. 혹시 무크가 모래 괴물 중 하나한테 먹혀버린 걸까요? 글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린! 아니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A2와 돌아갔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딘가에 부상당한 지 있을지도 모르니까 흩어져서 찾아보자. 저 차를 끌고 사막으로 더 들어가긴 무리일 것 같고 말이야. 아휴, 아무튼 그 녀석 정말 귀찮게 한다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서 찾아볼게요. 응? 귀찮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구만 그래. 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이러다 파워가 떨어지겠어. 너 좋아, 이쪽으로 계속 가면 주조정실이 나온다. 거기 가서 탈출 방법을 찾아보자. 아이투어, 모두 어디 있는 거야? 파워가 거의 다 떨어졌어. 어?
에이토! 에이토! 정신 좀 차려봐!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혹시 무크가 이 밑에 있어서 여길 판 거야? 에이토! 저기다! 아, 그만 좀 와라! 두 인간 덮채! 탈락하란다! 탈락해놓은 맛이 어떠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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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파냐고. 에이투! 볼트게! 네가 마스터와 유나를 찾아서 이리로 데려와줘. 어서, 시간이 없어. 너만 믿을게. 부탁해, 볼트게. 제발! 대체 이 우주선은 누구 거지? 외계인? 아니야. 설마. 우주선의 동력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자, 어서 움직여봐. 어서. 그래, 좋았어. 바로 이거야. 금방 구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 널 꼭 찾아내고 말 거야. 어? 아, 뭐야? 지진? 제발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 비상 상황 탈퇴. 바로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정말 되는 일이 없네. 이미 망가진 상태의 엔진이었단 말이야? 그래, 이 정도 규모의 우주선이면 분명 탈출장이 있을 거야.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마. 너희도 잠이 깨거든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을 거다. 갑자기 뭐야? 여긴 대체 또 어디야? 아, 맞다! 무크가 여기 있다고? 무크! 나중에 어떻게 나가지? 아빠가 물이 났을 땐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 무크! 열려라, 열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받아라.
이제 믿을 건 탈출장뿐이야. 자, 침착하자. 좋았어. 야, 야, 어? 아, 저게 뭐지? 이 얼음들은 어? 그래, 틀림없어. WP 센터를 뒤덮고 있는 얼음과 같은 거야. 누군지 몰라도 이 우주선 주인이 WP 센터를 공격한 거야. 맞아, 블랙박스. 조종실에서 가져야겠어. 7부로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어! WP 센터 폭발의 비밀을 밝힐 기회야. 아직 파워도 조금 남아있고. 그 조금만 더 힘내자. 자세는 낮추고 숨은 짧게 끊으시면서 연기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 아빠 말씀대로라면 저쪽이 조금 더 안전한 길일 거야. 아직 잠들어 있어야 할 텐데. 어? 하, 다행히 운이 따라주는군. 이러다가 연기에 질식하겠어. 블랙박스 어디 있냐? 블랙박스. 야, 어떤 게 블랙박스야? 5분 후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정신 차려, 무크트커. 넌 할 수 있어. 어, 저기 있다. 이게 블랙박스야. 근데 어떻게 빼야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 내가 안 되는군. 이 녀석을 유인하자. 좋아. 성공이야.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다 끝났어. 어떻게 된 거지? 길을 잃었나? 연기가 너무 심해서 못 버티겠어. 3분 후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자세는 낮추고 짧게 호흡하면 괜찮을 거야. 소방관인 우리 아빠한테 배운 거니까 확실하다고. 이건 뭐야? 이거에 깔려서 쓰러진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온 거야. 이런 상황에선 감 나가는 보물 상자라도 다 버려야 돼. 이건 WP 센터에 관한 비밀을 풀 열쇠야. 이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래? 그런 이유라면 말려도 소용없겠네. 그 대신 내가 들고 가게 해줘. 부축해줄게. 자세를 더 바짝 낮춰서 가야 돼. 그래야 숨쉬기가 편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불이 난 데서 벗어나려고. 안 돼. 왼쪽으로 가면 탈출점 경락구가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왼쪽으로 가자. 2분 후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볼트캣은 어디 갔어? 오늘 같은 날은 아무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줄게. 나도 다 이유가 있다고. 어쨌든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무모한 녀석. 난 원래 모험을 즐기는 편이거든. 좋았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어? 야, 린. 뭐? 안으로 들어와, 어서! 저건 뭐야? 1분 후 우주선이 자동 폭발합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 우리 지금 머릿속에 묻혀있는 거 알고 있지? 무크, 이 탈출정 제대로 작동되는 거 맞지? 아마 그럴걸? 네. 무크, 아까 그 괴물이 쫓아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자! 전력으로 출발! 으아!
마지막인 일로. 야, 또 뭐래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 상자 어디서 본 것처럼 굉장히 마치 익은데 말이야. 도무지 뭔지 기억이 나질 않네. 생긴 게 보물 상자 같지 않아? 이건 분명히 블랙박스야. 제가 어떻게든 꼭 열어볼게요. 그래도 또 모르잖아. 알고 보면 보물 상자일 수도 있다고. 이거 내가 여기까지 반은 짊어지고 온 거 잊지 않았지? 만약 보물 상자면 네가 다 가져도 돼. 난 어차피 보물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뭐? 방금 무크 말 들으셨죠, 마스터? 이게 보물 상자면 전부 저한테 준대요. 유나 너도 들었지? 어? 유나, 너 괜찮은 거야? 응? 너희는 괜찮은 거야? 나만 이렇게 울렁거리는 건가? 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지금 네가 그러는 걸 보니까. 도착할 날은 아직 멀었어. 예, 당연하지.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 왔어. 빨리 가요.